안녕하세요. 제가 여기 8월 16일 날 와서 오늘 퇴소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성남중앙교회에 출석하다가 교회 사모님의 권유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. 이곳에 와서 맑은 공기도 좋고 음식, 에 대한 권면에 대한 말씀에도 좋고 많은 것도 좋았지만은 박사님의 무엇보다도 박사님의 좋으신 말씀으로 인해서 영의 양식을 많이 쌓고 갑니다. 그래서 제가 폐가 한 적이 없어요. 여기 와서 많이 좋아졌어요. 하루에 수천 번씩 하던 기침도 이제 하루에 한두 번, 서너 번 합니다. 그리고 객혈과 가래가 나오던 것도 많이 사라졌고, 너무나 좋은 힐링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한달 동안 이렇게 지내본 결과,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못난 사람을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이곳에서 짧으면 짧다고 또 길면 길다고 하겠지만 저의 생애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고 가장 소중한 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. 제가 다시 갔다가 한번더올 계획으로 가려고 합니다. 병원에, 제가 삼성병원에 출입하고 있는데, 결과가 좋아졌으면 다시 올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하시는 모든 프로그램에 조금이나마 불만이 있으시겠지만, 따라주시고 협력해 주신다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 또한 사회, 성남에 가서도 이곳에서의 가르쳐 주시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잘 숙지해서, 배우고 익힌 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마 다짐해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. 점심 먹고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여기서 몸 건강하시고 키워서 떠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간략하나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.